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 성심병원의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황영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회장님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영국의 젊은 의사입니다. 영국의 맨티 리만이라고 젊은 정신과 의사, 트레이닝을 받는 의사가 쓴 책입니다. 서두에 왜 통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쓰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걸 소개드리면 이제 본인이 인턴이나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응급실에 극심한 요통을 호소하면서 요통을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랑 MRI 모든 걸 했는데도 정상이라는 거죠. 또 본인이 이뭐 운동이나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책 쓰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운동을 어떻게 동기들하고 해변가에 휴양을 갔는데, 이 4번 타자는 뭐 엄청 크리켓을 잘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포츠 선수 스타일 국가대표를 지망하는 선수인데, 홈런을 쳤는데 열심히 뛰어가서 자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드 같은 애가, 저자가 공을 잡으니까 온 동기들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막상 이제 발에 낚시, 굵은 낚시 바늘이 찔렸는데, 이 통증을 자기는 못 느꼈다. 그런데 막상 응급실에 가서 엄청난 통증을 호소했다. 그래서 이제 환자를, 의사고 환자를 이해하고 치료하고 싶은 젊은 의학도니까, 아, 통증에 대해서 그때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원래 책 쓰는 걸 좋아하고,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은 뒤에 인용한 논문이, 전문 논문이 한 400여 편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써놨습니다. 저도 뭐한 30년 이상 임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통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이제 이 통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일반 개인들은 평생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체험적으로 통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과학에서 이 통증을 지난 100년 동안 뇌과학에서 통증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또더 나아가서 인지의학이라든지 뇌과학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 왜냐하면 이 저자가 책에서 이런 과학적인 뇌과학적 지식을 워낙 많이 인용하고 레퍼런스가 400여 편에 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해하려면 그에 관한 여러 배경 지식을 지금 제가 먼저 한 짧게 강하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맨시 리만 소개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일단 싫어하고 책 쓰기 좋아하고 정신과를 옥스퍼드에서 연구원 생활을 또좀 하고 연구하는 제목은 정신질환 있는 환자분들인데 무쾌락적 안 헤도니아 이런 거라든지 본인이 이 본문에 소개하지만 이 과민성 대장염을 장기간 앓고 있는데 본인이 뭐 의사이지만 최면 치료를 통해서 완쾌됐다 이런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통증에 대해서 뇌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통증학회가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인구를 했을 때약 20%가 어떤 저런 이유로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만성 통증은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통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아픈 거를 1차적 만성통증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렇게 아픈 거를 세컨더리 크로닉 이 만성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통증이 2차적인 거는 수술을 받았거나, 암에 걸렸거나, 뭐 다쳤거나, 이런 이유로 기타 등등으로 그 조직이 병이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아픈 거예요. 시리고 저리고 쑤시고 이런 거를 만성통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선생님이 저는 책을 쓴 내용이 처음에는 마음의 통증, 마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울증이라든지 뭐 자살 이런 걸 다룰 줄 알았는데 2차적인 이런 통증, 모든 통증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신경외과, 저희 개인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렇게 자료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12챕터는 12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게 통증의 본질하고 이 뇌과학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어릴 때 3개월에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자라게 됩니다. 보통 뭐 페미니스트 이야기도 있지만 저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다인종에서 그 뇌 사이즈도 재고 파킨슨 전극을 넣을 때 이렇게 이 기준점을 이렇게 사이즈를 재고 깊이를 재고 합니다. 그런 수술 기법이 있는데 사람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 뇌도 뭐 거기를 수술할 때 열어보면은 모양은 다 비슷합니다.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성격만큼이나 다양하고 남자 여자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뭐 그죠? 페미니스트들하고 약간 입장이 다른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악의도 많고 어쨌든 이 여자들하고 남자들 뇌는 굉장히 다르다. 남자들은 잘 때 애들 우는 소리 잘 못 듣고 그죠? 여자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물건 굉장히 이유가 많죠. 남자들은 그런 예, 끝까지 이렇게 잘 못 듣습니다. 어쨌든 그게 왜 다른지 12년 전에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겉으로 똑같이 생겼는데 뇌는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보시면 뇌 피질이 있잖아요. 신경세포가 있고 그 밑에 신경축삭이라고 전기줄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말초신경까지 이렇게 척수를 지어서 말초로 가고 그 다음에 감각에 엔도오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MRI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찍었었겠지만 이게 MRI 필름인데 MRI 표피에 뉴런이 있는 피질이 있고 회백질이 있고 안쪽에 이제 하얀색이 이 신경 다발이 있는 거죠. 뇌 MRI를 최근 20, 30년 사이에 MRI의 구조적인 해부학적인 종양만 찾는 게 아니라 뇌 기능을 보는 그런 기법이 생겼어요. 그걸 기능 MRI라고 합니다. 그걸 뇌 피질의 어떤 운동 영역을 활동하면은 그게 디옥시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의 산소하고 그거하고 전 자기장, MRI의 자기장에서 분자 움직임이 틀립니다. 요동을 칩니다. 그 에너지 파동을 체크해가지고 그 차이를 영역 표시를 한 게 뇌 기능 MRI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부터는 좀 전문적인,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해를 좀 집중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표시를 한 게 빨간색으로 운동 영역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하얀색, 이 하얀색 전기선 가닥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MRI의 확산 강조 현상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이 에어리어를 시드를 주면은 그 복잡한 수학 행렬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그 통로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영역에 신경 다발이 내려가는 걸 그러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신경 다발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잘라질 수도 있고 뇌출이 되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그 강조 현상입니다. 신경 다발. 그래서 신경 다발을 표시한 거를 또 최근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 이 신경 다발을 이 연속성을 신경 다발의 그 연결성, 커넥티비티, 커넥톰의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뇌과학에서 현대 뇌과학에서 심리학이든 정신과든 저희는 외과적인 사람이라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데 모든 정신 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나 정상적인 뇌 활동의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 기능적 MRI 하고 이 전기줄, 축삭신경이 내려가는 이 벡터의 로가리즘을 계산해서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현대 뇌과학의 아주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막연하게 성격이 어떻다, 무슨 몇 점이다, 몇 점이다, IQ가 얼마다 이런 건데 이걸 실질적으로 영상에서 확인해서 드디어 13년에 이름 보니까 독일 사람 같은데 남자 뇌는 이게 위에 파란색이고 커넥티비티가 좌우 뇌가 잘 연결이 잘 많이 없죠. 근데 여자분들은 빨간색이 좌우 뇌가 연결 전두엽의 뇌 지성인 저 전두엽의 기능을 역할하는 게 연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우스마들은 이게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복잡합니다. 멀티태스킹이 되는 걸 이 논문이 증명한 거예요. 남자들은 이 손에 이 쓸데기 없는 운동 운동 저것만 야 닙닥이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 검사 기법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세세하게 세포 단위로 마이크로 현미경 단위로 그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증입니다. 오늘의 강의 최근 주제는 만성 통증이 많고 이 모든 우리 주위나 저도 그러고 통증을 경험하고 또 주위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급성 통증 말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들어 아실 겁니다.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고 늘 아프다 그러고 우울하고 그런 분들이 들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을 여러분들이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살려 주시고 이게 피부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과 때 우리는 이걸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텐데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척수신경 후근을 가서 시상하액에 가서 그 다음에 대뇌피질 감각 부분에서 이 감각이 이 통증이 우리 몸에 어디에서 왔다 여기를 뇌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소마취에서 깨워놓고 뇌를 이렇게 종양수술할 때 자극을 하면은 이게 손에 느낌이 옵니다. 어쨌든 감각 통로를 말씀드린 거고 반대로 감각을 이렇게 억제하는 시스템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극하는 게 전달 물질이 주로 글루타메이트고 억제하는 게 GABA, GABA인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억제하는 게 뇌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척추 후근에 이렇게 반대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지나가서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신마비가 반대쪽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걸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각이라든지 해부학이라든지 신경해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안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만성 통증에 이 뇌에서 하는 거는 좀 더 복잡한 이 2017년 그 논문입니다. 다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처음 이런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시면 이 아까 고전적인 이 감각신경에 여기 뇌간 이 숨골의 바로 위에 보면은 엔돌핀 마취제가 뇌간에 많이 있습니다. 캐너바이드라는 대마초 성분도 있고 그게 또 관여합니다. 그리고 신경다발이 1차성 이 감각에서 가기 전에 이 시상핵에서 길 통로를 터줍니다. 2차 뉴론이 1차성 감각으로 가고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이 감정의 뇌라고 있어요. 감정의 뇌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갑니다. 감정의 뇌에서 여기 부분에서 척두엽하고 인슐라라고 뇌섬이 있는데 뇌섬하고 전전두엽 이 저자의 책에 PFC라고 하는 전전두엽하고 또 이 대상 피질 ACC라는 대상 피질 앞쪽 저 부분에 감정의 뇌가 감정의 뇌 개념이 생긴 게 한 50년 전입니다. 그분은 파페츠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회로를 거의 완성했는데 현대 뇌과학으로도 그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감정의 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걸 억제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의 뇌로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뇌간 숨골에서 뇌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생명의 중추에 마약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빠진 게 여러분들 도파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파민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파킨슨 병이 도파민의 세포가 분비하는 세포가 한 70%, 55%, 70% 사이가 죽으면 퇴행성 변화로 여러 가지 잘못된 걸로 죽으면 파킨슨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에 관한 기능을 하는 게 도파민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그 보상 체계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뭐 엄청난 격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보상을 받고 쾌락을 느끼잖아요. 그게 도파민의 중요한 그 호르몬 뇌신경계의 전달 물질이고 그 패스웨이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아까 운동 영역에는 파킨슨 병으로 가는 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전부 중독이 쾌락 보상을 통해서 쾌락이 오고 점점 약 용량이 올라가는 어딕션 중독이 되는 거고 그죠. 먹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도파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증에 관여하는 뇌신경 회로는 대충 이 카테고리 내에서 모든 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성 아무 이상 없이 여기저기 아픈 섬유 근육통 같은 대표적인 거 온 전신이 아픈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상이 없는데
과미선 대장염이라든지 여자분들, 여성분들 골반통이라든지 검사하면 아무것도 없고 계속 지속되는 통증을 1차고 2차는 이제 신경을 다쳤다든지 그래서 신경이 다 나았는데도 조직이 다 나았는데도 신경이 이상하게 활성화되고 그래서 하는 걸 2차적인 뇌통증이다. 이런 데에 아주 난치성 통증이 꽤 많은 게 이제 저희가 수술로서 마취로 이렇게 블록하다가 안 되고 결국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수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적응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쪽에 이제 종사하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2차성 뇌통증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정신과적인 질환도 아니고 1차성 뇌통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통 환자들, 전혀 이상이 없는데 디스크도 아닌데 요통 환자들. 왜 그러냐 하면 요통에 대해서는 이 의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길 가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하고 요통 환자들하고 MRI를 검사했을 때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꼭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아픈 거는 따로 치더라도 그냥 단순 요통 환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20세 이상부터 나이 들고 퇴화가 되거든요. 모든 조직은. 그러면 딱 만성 통증에 뇌가 아주 예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뭐 디스크다 이러면은 정말 본인이 예,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더 아프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 생각이라든지 뇌과학의 시발점은 모든 뭐 서양에서 지난 20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시초는 이 뇌 생각을 도플러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바행이 쉴 때하고 이 생각을 할 때하고 좀 다르다는 걸 1881년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MRI 원본인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쪽 앞쪽이 시각이고 뒤쪽이 우리가 봤을 때 사물을 봤을 때 얼굴을 봤을 때 누구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여기가 이렇게 다 망가지게 되면은 물건을 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개 우리가 사람은 뭐 착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우리가 뇌과학에서 해석을 그렇게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뇌 기능은. 왜냐? 그래야 예측하는 거죠. 우리가 범인 몽타주 그릴 때나 이렇게 할 때 인식할 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위험해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약간 오싹한 기분으로 들어도 고양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제가 고양이한테 긁혔는데 그게 생존 방식입니다. 예측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잡아먹히는 거죠. 뇌가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뇌 모든 뉴런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그 중요한 MRI상의 기법이 있고 거기다가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MRI 통 놓고 손을 움직여 그러면 손을 움직이는 기능에서 이 활동이 피가 더 많이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헤모글로빈에 산소 붙은 게 혈류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운동 영역 끼리끼리네 계속 0.1Hz에 이하에서 동시성을 보이는 일부 부분에 계속 그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놓치지 않고 찾아서 했더니 태스크를 안 줬는데도 기능을 안 임무를 안 줬는데도 좀 더 넓은 운동 영역을 찾아낸 거예요.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 이 전체가 운동하고 관련있는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잘라내면은 팔 운동 마비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운동을 영역하는 줬더니 안 줬는데도 이런 걸 범위를 보여주더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아까 말한 여러 모든 정신활동, 심리적인 활동, 감정적인 활동은 이 큰 범위의 라지 스케일의 뉴런의 네트워크로 우리가 이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위키리피아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바깥쪽이거든요. 흰색이 평균입니다. 흰색이 컬러 엔코딩에서 평균인데 빨간색은 활동을 현재 많이 하는 영역이고 파란색은 작게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안쪽은 여기는 양으로 통치하는 그 백질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신경 뉴런 색깔이 보여주고 있고 흰색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어도 뇌는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뇌가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가 할 때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내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사하고 그죠? 감정을 조사하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해서 이걸 가지고 비슷한 개념이 우주 배경 복사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뱅 이후에 우주 배경 복사를 우주 안테나 가지고 물리학자 두 사람이 잡음이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뭔지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빅뱅 이후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파형을 가지고 우리 우주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노벨 물리학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휴지기에 레스팅 휴식할 때 이 뇌 활동 영역에 영역을 표시해서 대충 6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언어 영역, 보는 영역.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현출이라고 해서 셀라인. 셀라인 네트워크하고 하나는 또 아셔야 될 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디폴트는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경제학식으로 채무불이행, 디폴트 났다, 러시아 디폴트 났다, 브라질 디폴트 났다. 그 디폴트가 왜 그런 이름을 붙였냐 하면 제가 뭐 자세한 그걸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경외과 선생님들 이런 데 사실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든 영역은 활동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펑셔널 MRI, 기능 MRI가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디폴트는 반대입니다. 채무불이행 상태. 나대면 다른 게 다 나댈 때 활동할 때 이거는 그냥 파란색이에요. 대신에 명상을 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자아를 셀프 어웨어니스 할 때는 이게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디폴트라는 단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A가 디폴트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은 메타 인지가 잘 안 된다든지 우리가 정신과 선생님이나 심리학 선생님들이 질환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하고 달리. 막 ADHD다. ADHD는 뭐 정신 없잖아요. 그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셀라인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돌출이라는 거거든. 현저성. 그래서 집중을 하면 그 모양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특징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그죠? 그런 게 감정의 뇌하고 또 같이 해야지 우리가 생존을 빨리 하고 도망을 가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ADHD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울증이다, ADHD다 이렇게 다른 그룹하고 구별할 수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숫자로 뭐 성격 조사하자 우울증 개수 이렇게 MMPI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만성 통증 환자가 어떻습니까? 이상이 있든 없든 간에 뇌에서 계속적으로 통증을 인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불유쾌한 통증이라는 그걸로 느끼는 거죠. 통각이 아니라 통증은. 통각은 아까 이게 어디서 통각이 느끼다, 아프다, 누르다 이런 게 통각이고 통증은 그 플러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총합이 인지적으로, 지능적으로 총합이 통증이다.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은 척두엽 간질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 중에 척두엽 간질을 앓고 있다. 톨스토이 책은 부활 이런 거잖아요. 뭐 도스토옙스키는 뭔가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런 그게 척두엽 간질의 증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척두엽 간질은 여기 감정의 뇌가 척두엽 간질에 많이 하거든요. 뭔가 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오싹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게 막 소화가 메스 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는 딱 끝나면 그냥 말짱해져요. 그런데 척두엽 뇌전증은 움직이고 뭐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깼는데도 뇌파가 간질파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돈 상태가 2, 30분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두엽 간질을 수술을 했을 때 그런 정신적인 활동을 우리가 아무 모르잖아요. 그거를 뭐 모르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넥톰 연결성 뇌 활동을 해서 수술 전과 수술하기 아, 이 사람은 수술 후에 똘똘해졌나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하이엔드한 수술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작년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과학적인 지식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아, 이제 통증이 어떤 통로다. 이 정도는 아마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환자가 오면은 아무도 없는 통증이 제로고 불에 타는 게 10입니다.
그러고 아기 놓는 통증하고 팔다리 잘리는 통증이 한 7, 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 이하가 되면은 좀 사회생활이 좀 괜찮고 할 수는 아프지만 할 수는 있는데 5 이상이 되면은 이제 사회생활이나 이런 게 상당한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치성 통증은 신경 자체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한 50%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의 세포의 퍼킨셀이라는 건데 뇌에는 천억 개의 세포가 뇌 뉴런이 있습니다. 천억 개의 이 뉴런이 있는데 여기 보면 덴드라이트라고 이렇게 뻗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냅스가 이렇게 있는데 천억 개 여기서 다 카운팅하면 만성입니다. 만성. 만성의 신경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함에도 컴퓨터 같이 이렇게 열이 안 납니다. 컴퓨터는 0과 1로 표현되는 게 컴퓨터인데 여기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는 전기로 통하지만은 아까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케미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용체화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모든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전자는 완벽히 이렇게 다 분석이 되어 있지만은 뇌는 이런 게 아직은 힘들다. 그래서 모든 게 슬로 되어 있고 예, 그 슬을 조합해서 이론을 시어리를 조합해서 모델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초신경 통증은 이 주로 시 통각 수용체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좀 터치라든지 이런 거는 좀 굵은 다발로 빠르게 전달되고 짧고 이 피복이 안 돼 있고 이런 게 C타입의 뉴런입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부에서 통각 수용체는 이 프리너브 엔딩이라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기타 살짝 이렇게 닿는 거 이런 거는 큰 다발로 이렇게 전석 피복이 돼 있고 이런 걸로 들어가고 아프다는 통증은 이 속도가 좀 느리고 이 피부 전련체가 없습니다. 이런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 자체가 잘못돼서 스파크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고 만성통증이 2차성 만성통증이 다쳤을 때 그 다음에 척추 신경 본체에서 후각으로 잘못될 수도 있고 뇌에서 잘못 인식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 피부에 말단 신경이 정상적으로 있는데 쥐 뒷다리를 잘랐더니 터치한 이런 게 다 망가지고 결국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통각 빨간색이 강조되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스쳤는데 어마어마한 통증이 전기 스파크에는 스로빙이 된다. 이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증명해가지고 피부에 통각기 수용체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이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네이처지에 실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에 만성통증이 하나의 질환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3개월 이상, 6개월 중 50% 이상 아프다 그러면 만성통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뇌 가소성입니다. 우리가 뇌가 엄마배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쭉 이게 성숙이 됩니다. 성숙이 되는 건 되게 뭐 유전적이겠죠. 고충기 지났을 때는 이렇게 자기가 하기 나름인, 그죠?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한쪽이 고장이 나면은 이 다른 쪽에서 활성화되고 또 다른 회로가 연결이 되고 하는 게 알아서 해야 될 게 뇌 가소성. 영어로 플라스티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엄마들에서 뇌 회로가 계속 구조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걸을 때 어릴 때 잘 못 걷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걷잖아요. 그게 뇌에 이제 고속도로가 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걸을 수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게 이제 신경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고 새끼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뇌가 중풍으로 맞았을 때 그 일단 마비됐다가 다른 게 활성화돼가지고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넥톰 개념으로 연결이 되면은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면 다시 조금 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만성통증 환자로 환자는 어렵지만 이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고 아마 이렇게 세분하게 분류되어 있는 이건 대한민국 땅인 것 같습니다. 접근성도 워낙에 좋고 그래서 무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사까지 다양하게 많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1장 통증의 본질은 무엇인가? 항상 책의 첫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적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담 키리가 이런 말을 했다. 통증은 내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다. 통증을 못 느끼면 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아프지도 않고 위험을 못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서양의 모든 과학적 철학사에서 17세기는 진짜 피크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모든 통증 교과서에 그전에는 확실치 않게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통각하고 온도하고는 같은 C5로 지나가거든요.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뇌까지 이렇게 딱 그렸습니다. 인간 눈에 이 책에 이렇게 딱 적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멘티 리만이 요통 환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리켓 할 때 그 다치고 나서 통증을 느꼈는데 하나의 동기가 됐는데 몇 년 뒤에 가족하고 다시 휴양을 바닷가에 갔는데 걷다가 산책 중에 발바닥에 낚시바늘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 겁쟁이가 조금 이렇게 돌부리 부딪혔는데 엄청나게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아, 통증은 옛날 걸 기억해서 회피하는 그런 게 있다. 이런 걸 또 논문을 왕창 뒤져가지고 이제 쓴 거죠. 예. 이 통증을 어떨 때는 증가하고 어떤 때는 덜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게이트가 있다는 거죠. 게이트가.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위에서 억제하는 가바르직 시스템이 여기에 도달한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 덜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배운 이 살레스 슬라이스라는데 닥터 황금으로 뇌수술을 하는 흔적입니다. 잉카에서 페루 리마 박물관에 가면 이 스컬이 있습니다. 해골이 AD 천년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외과 역사에서 이 호슬리라는 사람 영국 사람인데 1906년도에 뇌정의 기트틀을 만들었어요. 딱 지구본을 덜 보고 이렇게 뇌를 딱 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정확하게 내 어떤 신부에 이렇게 전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걸 1906년도에 이 사람이 지구본을 가지고 XYZ 좌표를 만드는 거죠. 이 호슬리라는 사람은 제가 워낙 재미나게 이 전기를 읽어봤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인데 현대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신경외과 수술을 그 당시에 이미 많이 했어요. 교과서나 수술을. 그리고 아마 국회의원 했을 겁니다. 예, 국회의원 멤버고 여성참정권. 여성참정권이 영국에서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운동을 했고 실제로 런던 파크에서 연설하는 사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금주운동, 예, 알코올의 심각성에 대해서 금주운동하고 어떻게 죽었냐 그러면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습니다. 참전해서 열사병으로 행군하다가 죽었어요. 아주 예, 열정이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신경외과 파더 중에 한 명이죠. 호슬리라는 사람이 런던 옥스퍼드 그룹하고 뭐 스톡홀름 저기 카롤린스카 스웨덴하고 그 다음에 미국 동부 하버드 이쪽하고 근데 이 사람은 1.5세대예요.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고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옥스퍼드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가서 몬트리올 신경 연구소를 차려서 수술한 분이고 이 뇌 지도를 그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국소마취에서 뇌 이렇게 두개골 열어가지고 이 부분이 혓바닥이고 이 부분이 얼굴이고 아까 감각한 부분 있잖아요. 전기 자극을 줬더니 손의 감각이 어떻고 어떻고 어디서 느껴지고 하는 실제로 1950년대 그린 사람입니다. 이게 후각 여기 앞이고 손에고 이게 후각이고 이 뇌지도를 이렇게 그 당시에 저렇게 MRI 없이 저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아까 뇌정의 기능 틀 있죠? 머리에 꽂아가지고 감마 나이프라든지 다 베이스가 이겁니다. 실제로 파킨슨이나 통증 수술할 때 정성 꽂을 때 2mm 오차 내로 이렇게 이 툴이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렉셀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스웨덴 스톡홀름 웁살라 대학에 있던 사람이고 예, 제일 좀 비싸고 가장 많이 알려진 툴입니다. 이런 걸 브레인 매핑이라 그런다.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매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런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전선 가닥을 내려가지고 저는 뭐 한 두 번에 걸쳐서 저분한테 좀 배웠습니다. 이래가지고 도수를 썼어요. 이분 아마존에 이 책이 파입니다. 이거 쿠쿠 네스트 까마귀 뭐 뻐꾸기 둥지 이래가지고 재미난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고 뇌 조작을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뇌에 관련된 소설을 썼다. 이 국내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이 지난 100년 동안 많이 해서 런던에서 작년에 헤페토픽에 나왔는 게 뭐냐 그러면 초파리 애벌레죠. 구더기. 구더기의 뇌신경에 개수가 아마 수천 개입니다. 수천 개에서 꼬박이 만성, 뭐 사람으로 보기 좀 만성의 시냅스, 뇌 그 연결된 시냅스를 전자현미경으로 수년간의 노력에 걸쳐서 완전히 그냥 유전자 분석하듯이 완전히 딱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 파리, 애벌레가 아니고 파리 뇌 신경계에 이렇게 예, 시도하고 계속 합니다. 이거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죠. 여기서 사람으로 올 때까지는 그 다음에 어떤 게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외과에서
만성 통증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팔신경이 이렇게 다치고 잘리게 되면은 이게 통증이 생깁니다. 마취기도 이게 마비도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수술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이 전극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 20년 전에 토끼 영등포 시장에 토끼 사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해서 신경에 전달한 전기 이런 액션 포텐셜을 이 기계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 절개를 하고 팔로 가는 신경다발을 이렇게 하얀색의 신경다발 이건 혈관입니다.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선 가닥을 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들러붙어 있는 온갖 이게 섬유화된 칼슘 덩어리 이런 걸 다 떼고 딱딱한 거 다 떼고 풀어준 한 20년 전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중에 이렇게 했더니 이 액션 전기적인 흐름이 있는 부분하고 신경이 이렇게 없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찾을 수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증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고 통증 아까 말씀드렸죠. 통증하고 통과하고 다른 거고 통증은 항상 자기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경도로 영향을 받는 개인적 경험이다. 그래서 뇌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마취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자극이 오면은 뇌의 망상계에서 필터링을 해요. 우리가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필터링을 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렇게 우리가 몸을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 안락사, 존엄사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20여 년 전에 일본 사람이 식물인간 환자를 깨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뇌에 망상계, 아까 망상계 있잖아요. 이게 망상계거든요. 망상계에서 깰 때 어웨이크가 아니고 어라우즈를 깰 때 작용하는 게 생명의 중추 망상계라고 합니다. 이 망상계에서 관련된 이 시상학 핵 안쪽에다가 이제 전기선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눈을 뜨더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눈만 뜨면 뭐합니까? 그죠? 요즘은 오래 살면 그렇죠. 삶의 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작가가, 아, 이 의사가, 만씨가 예, 만성통증을 주로 이렇게 다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급성으로 통증 메커니즘을 살피고 이게 어떤 식으로 만성통증으로 정서적 반응으로 넘어가느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의식적 통제 밖에 있는 뇌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식적 마음에 예, 무의식에서 본능적으로 방어 기전에서 느끼는 것을 필터링 해서 느끼는 것을 그냥 아프다고 이렇게 계속 알람을 예, 과잉 반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건 우리 뇌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거는 예측을 해야지 그죠? 예측을 해야지 서바이벌 하잖아요. 안 잡아먹기 위해서. 통증도 그런 시그널이 과도하게 표현되는 게 만성 통증의 뇌과학의 메커니즘이다. 이것을 아까 여러 가지 MRI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테크닉도 있지만 이런 걸로 정기적인 저하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실험들이 많습니다. 우리 쉬운 MRI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정서적인 뇌가. 도파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개인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환자한테 이런 걸 다 알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갖춰가지고 난치성 만성 통증을 잘 이렇게 랍보를 형성하면서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한 딴짓거리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를 다시 긴장 상태가 아니고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통증을 일단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저 환자지만 이 암이 2차성 만성 통증이죠. 여기 이게 암입니다. 암이면 여기 3차 신경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귀하고 이 목구멍하고 귀 안쪽하고 무진장 얼굴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가지고 뇌 밑바닥에 있는 구멍, 3차 신경 구멍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서 고주파로 3차 신경을 이렇게 어느 정도 파괴시키는 그런, 이래도 안 되면 이제 이 3차 신경이 숨골 쪽으로 이렇게 핵이 내려가 있거든요. 숨골을 직접 열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척추 후각 신경에 해당하는 숨골을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런 수술을 하기는 진짜 뭐 두 번 하기는 쉽지 않은 수술이다.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통증이 없는 사람은 축복일까? 한센병이라든지 당뇨 이런 게 되면은 감각을 없으면 발목이 날아가고 썩어도 모르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번에 후각이 없다, 뭐 이렇게 미각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후각을 못 느끼면 생존하기 불편합니다.
미각을 못 느끼면 식중독인지 아닌지 썩은지 안 썩은지 모르잖아요, 음식이. 그래서 우리 모든 감각이 통증이 계속 만성 환자에 있어서 통증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자극이고 뭐 이런 걸 저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죠. 아직 어린 의사지만, 예.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친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또 책을 써서 독자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싶고, 예. 그런 기본적인 좋은 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 느끼는 신경외과 수술 중에 이 수술법도 이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각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정서적인 연결된 회로를 회로에다가 전극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통각은 똑같이 통각을 느끼는데 8, 9, 10으로 통각을 느끼는데 괴롭지 않은 겁니다. 정서적으로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통각은 통각이고 나는 안 괴로운 거예요. 불유쾌한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한 5개, 6개, 7명을 철저한 그 도덕적인 기준 감독하에 아마 해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늘 접하니까 이 친구는 이게 이제 어린 친구인데도 이런 논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3장은 이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애기 아들 뭐 울면은 뭐 사탕 이렇게 하면 안 울잖아요. 그죠? 그런 관심 전환을 이제부터는 음악이라든지 정신과 영역을 이런 거를 소개하고 끝까지 이제 만성통증의 환자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읽으면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크게 무리 없이 마지막까지 독자분들이 읽어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화상 입어가지고 뜨거워 죽는데 북극에 그 얼음 바다에 뭐 북극을 헤엄치고 나이스한 영화를 보여줬더니 통증이 그냥 뚝 떨어지더라. 여러분들 모든 아픈 환자들이나 주위 친척 뭐 가족이나 다른 분들 본인도 마찬가지고 잘 개인적으로 이렇게 날씨 흐리면 더 아프고 이런 걸 체득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착각을 하느냐 예측을 하느냐 보고 싶은 걸 이 예를 들어서 대처잖아요. 그런데 숨은 그림 찾기처럼 똑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세히 봐야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있고 입술이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딱 대처다 해야지 그 다음에 상황이 아 고양이다 사자다 해야지 바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게 생존에 더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통증이라 이거죠. 통증이 미리 알람이 오고 해야지 피하는데 보호하는 건데 그게 과하게 과잉 대응하는 게 만성통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그걸 끊어야지 만성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약 쓰는 거나 수술하는 거나 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건 수술하지 못하거든요. 수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게 한 게 흥미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과민성 대장염이면 뭐 약 먹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최면수사한테 찾아가서 최면치료 받고 과민성 대장염이 깨끗하게 나왔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이 논문을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죠. 현출성하고 디폴트 이런 게 연결성이 어떤 부분에서는 네트워크가 감소되어 있고 감정에 해당하는 현출성 이런 부분은 더 증가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딱 아픈 거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문이 있더라. 또 반대편으로 뭐 인도 수행자들은 쇠꼬챙이를 자기 몸에 꽂아도 통증이 없다. 왜냐하면 뇌파상에서 이제 세타파가 이렇게 완전 그 고도의 명상 상태에 가면 통증을 못 느끼더라라는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신 활동이나 정서적인 활동이 통증에서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몇 년 전까지 조간신문에 이 뇌파 가지고 수험생 알파파 해가지고 공부 잘한다 하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그 광고를 보고 참 재미났습니다.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알파파 하면은 잠 안 자고 말똥말똥하게 해가지고 공부 계속 한다는 그런 알파파를 만들어주는 뇌파 그게 좋다고 광고하는 걸 한 10년 됐나요? 이제 하는 사람 없죠. 플라시보 효과가 이제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게 기대와 예측 효과예요. 이게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통증 주사를 주는데 계속 많이 그 주사를 주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 가지고 계속 보죠. 식염수 가지고 엉덩이에다가 아프게 주사를 주라고 이렇게 오다를 내리거든요. 실제로 그게 좋아집니다. 그게 플라시보죠. 어원은 라틴은 해피인데 라틴 플라시보가
이제 중세 이렇게 캔터베리 이야기, 그 뒤로에서 다 못 읽었는데 거기 보면 사기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시보입니다. 정말 그거를 또 증명한 거예요. 플라시보 준 그룹하고 안 준 그룹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서부터 서울대까지 뭐 전부 대학병원 최고 명의를 찾습니다. 저희 나라는. 그럼 비싸면 비쌀수록 효과가 좋고, 그래서 강남에 가고, 그래서 알약보다 주사가 더 효과 좋고, 주사보다 수술 딱 받으면, 예, 통증 환자들 아무 뭐 이상 없어도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식염수라고 이야기하고 주사를 찔러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게 예측 오류입니다. 플라시보 반대가 노세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고지혈증 약중 스타틴 중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작용을 설명해 줍니다. 약 줄 때 부작용을 설명해 주면 실제로 그 부작용이 없는데도 굉장히 흔하지 않은 증상인데 근육통이 있다, 근육이 두 달 전에 줄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거로 부작용을 설명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희망적인 말과 세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뭐 탈무드인가요? 유태인들 그 책 보니까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절대로 공짜로 의사들은 약을 주거나 치료하지 마라. 돈 다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대방을 신뢰 안 한다. 신뢰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한 거고, 플라시보를 약쟁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벤장사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골치 아픈 병 중에 하나가 섬유공유통입니다. 지금도 이 중년 여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10만 원짜리 주사를 뭐 계속 다니죠. 예. 절대로 낫지도 않고. 예. 그런 분들 덜어들어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 책의 저자가 소개해 주신 게 TV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전기 자극기가 광고가 나와서 효과 좋더라 해서 이제 또 사잖아요. 잘 사니까. 샀는데 3개월 뒤에 딱 나은 거예요. 딱 나왔는데 효과 좋더라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이 전기 코드를 꽂아야 되는데 전기 코드를 꽂지 않고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나왔더라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 수술은 그 살레스가 수술한 사람인데 이게 미국의 스타트랙은 넘버원이잖아요. 그걸 쓴 스토리 그 극작가입니다. 유태인인데 할리우드에 살고 부자인데 중풍 맞아가지고 2차적인 이상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돌핀, 오피오이드 나온 뇌간의 생명의 중체에다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시상학 핵에다가 거기다가 두 개 넣어가지고 통증을 반으로 이상 이렇게 성공적인 수술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저환자인데 목이 이렇게 부러져서 척추신경이 부러져가지고 그러면 겨울에도 이렇게 손이 시리고 저려가지고 마비된 손이 감각도 못 느끼는 손이 자발통이 있습니다. 겨울에 털장갑을 끼고 있어요. 아 참 여름에 한여름에 너무 시리고 저리고 뭐 그런 이상적인 신경병의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신경 자극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통증이 어느 정도 시린감이 많이 줄었다. 이런 거를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거죠. 그래서 2차성 신경병증 통증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척추뼈 부러져가지고 나사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감자탕 드셔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들어가면 이 신경다발이 뒤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그런 염증이 들러붙고 오래 눌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항문통에 시달렸던 환자입니다. 7년 동안, 5년 몇 년 동안. 내장기관은 또 자율신경계 영역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잘 낫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한 9, 10의 통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예, 시작해 봐서 일단 나사부터 먼저 빼고 첫 번째 수술은 나사 뺐습니다. 빼고 여기 들러붙어 있는 게 나사 뺐더니 한 통증이 1, 2 정도 줄었어요. 사회생활 못하죠. 그 다음에 척추신경 자극기를 척추광내에 넣었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항문으로 가는 여기 엉덩이 쪽에 항문으로 가는 신경이 여기에 두세 개가 있어요. 여기다가 신경 자극기를 또 넣었어요. 예, 효과 없어요. 그래서 직접 열고 들어갔어요. 아까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경이 들러붙어 있고 여기서 이제 스파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칼슘이 이렇게 석회 현상이 되어서 다 현미경으로 다 뜯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만큼 자율신경계를 포함한 이런 통증은 아주 난지성이다.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척추신경을 열었더니 이거는 이제 방광이 나가는 거예요. 항문 근육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술은. 하게 되면 완전 늘어져 버리니까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한테 딱 물어봤어요. 아침 회진 때 항문을 360도로 생각했을 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왜냐하면 신경이 가닥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많이 다쳤을 수도 있거든요. 왼쪽이 많이 다쳤어요. 딱 물어봤더니 아니다 그랬고 왼쪽이라고 한 거예요. 아 됐다. 왼쪽 한번 해봅시다. 양쪽 다 하면은 항문이 벌어지니까 소변도 못 넣고 그래서 왼쪽을 했습니다. 왼쪽을 해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척추신경을 이렇게 조작을 했어요. 끊었어요. 끊었는데 통증이 좀 좋아지다가 안 좋아졌어요. 그만큼 난치성 통증 환자입니다. 수술을 몇 번 한 거예요. 그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통증의 의미는 이제 정서적인 요인은 미지에 대한 공포고 우리가 모든 후손을 낳으려면 안정된 상태에서 서바이벌 하는 거지 뭐 나라가 어지럽고 통증하면 출산율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정에 내에 다 아까 펑셔널 MRI로 활성화되어 있고 과도하게 이렇게 업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감정에 내려가는 그 백질 신경회로에 전선을 넣었더니 똑같이 아픈데 통각은 똑같이 아픈데 괴로움이 없는 거죠. 저런 걸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국내에는 저는 신부 자극수로 한 성분은 없고 대부분 이제 파킨슨 환자들이라든지 통증에서는 굉장히 그 납부를 형성하기 어려워요. 환자분들한테. 전 세계적으로도 저런 케이스는 극소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통증 환자들이 차이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만성 통증 환자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은 통증이 준답니다. 예, MRI상에. 종교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고 하면. 그래서 반면에 이제 통증을 즐기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매운 음식 같은 거 생각해. 매워서 못 먹겠는데 매운 음식은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통증과 쾌락은 뇌에서 같은 동네다. 자해는 다른 거죠. 이 자해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보여주고 안정감을 얻는 거죠. 이 병적인 거고. 벤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통 쾌락이 아니라 지우고 돈을 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사회는 저기 전에 베스트셀러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잖아요. 베스트셀러처럼 이런 구석기 시대에 없는 유전자는 신석기 호모사피엔스하고 똑같은데 먹이 활동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최대한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생존하니까 지금은 뭐 유전자 똑같기 때문에 음식이 있으면 보이면 먹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 IT사회에서는 이런 병들이 고대사회와 달리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많은 돈이 쓰이고 있다. 생존 수단입니다. 특수부대도 그렇고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고 거기는 보상, 도파민어직 신경 패스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통증은 마약 성분의 뇌관 내에 이런 게 많이 하더라. 여기는 살레스가 원숭이 대가 비만 환자들 치료할 목적으로 원숭이 실험을 한 거예요. 시상하핵이라고 또 있어요. 시상하핵에 이 포만감을 느끼는 센터하고 화학물질이 있거든요. 그 생산들이 이미 뇌지도를 다 어느 정도 회복을 1mm 단위로 다 뇌지도를 이미 완성을 했어요. 사람은 두 사람이고 탈라라인 사람이라고 잘든 고양이 뭐 원숭이 이래가지고 여기다 정확하게 뇌기증 틀을 세우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아 식욕이 떨어진다 이런 걸 보는 거죠. 뇌에 여러 가지 조절하는 그런 영역을 보여드렸고 또 통증은 다른 사람이 아프면 또 아파요. 뭐 공감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신경 공명이 십몇 년 전에 공명에 감당하는 또 뉴런을 찾았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영역에 있는 것들이 이런 뉴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마 눈 맞추고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게 공명 현상이다. 공감 능력이다. 이게 미러 뉴런입니다. 2012년도에 이렇게 나왔네요. 거울 뉴런을 이렇게 연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 뉴런이 원숭이 실험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또 사람이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감하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감각의 종류는 뭐 통증뿐만 아니라 한 70가지 정도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공감각하고 통증도 마찬가지고 공감, 정서적인 공감하고 거의 같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미러 뉴런이다. 여러 가지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지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한다는 걸 이해하고 이 저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 역시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이 공감 거울 체계의 과민이다. 이 예를 나중에 환상지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공감을 하면 본인이 괴로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서적인 공감하고 이성적인 공감은 영역이 다른 부분이다.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공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치료자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고. 영어적으로 엠파시, PT, 유감이고 제일 진한 게 컴패션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순환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저희 직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어로 잔뜩 프로이드,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이런 사람들은 감정에 내 척두엽보다는 전두엽, 잔머리를 많이 써야지 돈을 많이 벌죠. 예. 그래서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시보 이런 거 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저자도. 그렇지만 현실은 또 그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걸로 거울 공감, 촉각, 미러 뉴런에 대해서 우리가 한의질을 할 때 뜨겁습니다. 예. 그 반대되는 게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치인들, 나라 리더, 곤란한 사람들이 하면은 이런 검사를 하면은 우리가 스크린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 통 속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그죠? 아주 그냥 플라시보로 상습적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악의 평범성 이런 거를 이 검사로 걸러낼 수 있는 거죠. 멀쩡한 사람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지금 생각해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공감인지 이게 뭔지, 무슨 이 대법관 선생님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 통증에 주목하라. 예, 마음의 통증이다. 요즘 외로운 늑대가 많잖아요. 그게 다 우울증이고 통증이고 만성 통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울증이 깊은 만큼 만성 통증이 강도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 국제통증학회가 제목이 자살입니다. 자살 가지고 프로그램을 내가 봤더니 이 슬라이드 만들면서 3박 4일을 자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등이죠, 자살은. 그래서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로 확장해서 저자는 만성 통증을 다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인종, 문화, 아까 아프리카하고 쿠르카 용병 이야기했죠. 그거하고 다 이게 다르다. 근데 이제부터는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의 바라바족은 그 문화적 특성으로 통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답니다. 예, 그만큼 통증에 대해서 터부시한다 이런 게 있고, 영국, 미국 유태인보다 이태리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아프다고. 미국과 유럽의 소수민족보다, 소수민족이 백인보다 훨씬 더 통증이 많고, 인도에 사는 인도인보다 미국에 사는 인도인이 훨씬 더 많이 아프다. 예, 이런 논문도 통계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인보다 좀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슬라이드는 이거 오래된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인도 뭄바이에서 학회할 때인데, 이게 북조선인민공화국 신경외과 회장님입니다. 넘버원 조총연계고, 이분이 평양의과대학 신경외과 과장입니다. 이건 저고, 요 뒤 사람들은 이게 항상 감시조가 있더라고요. 감시조가 이게 라이방 끼고 이렇게 의사는 아닌데 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만성통증 환자가 어디가 많을지 저는 전 세계 평균보다 틀림없이 높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이 뭐 가자 지금인데 지금 여기 건물 하나도 없겠죠. 여기는 만성통증이 있다가도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뭐 이런 H를 또 현대사회, 아까 말씀드린 현대사회에는 만성통증, 우울증이 많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질환을, 만성통증도 하나의 질환으로 분류했다 그러잖아요. 그 질환을 염증 면역체계 교란으로 이렇게 증명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면역세포라든지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그 물질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그에 해당하는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통증에 실제로 염증 반응이 이렇게 글라이알 셀들이 오고 뭐 T세포가 어떻고 이런 면역 반응이 보통이 정상인보다 많더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감각이 센시티브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경가소성, 이 플라스티시티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연결된 거고 예민해져 있다. 그래서 자신의 뇌는 플라스티시티에서 뇌를 조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드는 게 환상시통입니다. 다리가 딱 잘리면, 다리 잘린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린 자리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다리가 없어요. 없는데 마치 그 다리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계속 호소합니다. 그게 환상지통입니다. 그 환상지통이 왜 생겼냐? 신경가소성, 뇌가소성으로 이렇게 자기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이 말초신경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다 이렇게 척추, 관문술, 뇌에서 이렇게 메커니즘 가소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실에 이렇게 여기 잘린 다리고 여기 딱 반대편 다리가 보이도록 거울을 딱 중간에 넣어가지고 카메라로 20초 껐다가 켰다가, 카메라를 여기서 20초 간격으로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다리가 마치 있는 것처럼 하고 또 20초는 없는 것처럼 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보는 거예요. MRI 찍고 했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마치 계속 치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계속 거울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은 그 통증이 이제 주는 거죠. 다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뇌에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신경가소성이 하나는, 요거는 이 서울에서 몇몇 선생님들이 한 수술이에요. 여기 최선 감각피질이라고 그랬고 앞이 운동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각이 중풍에 의해 가지고 감각이 이렇게 아픈데,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몹시 아픈데, 일본 사람이 운동영역에다가 자극을 하면 감각이 좀 마비가 풀릴까 생각해서 운동영역에 이렇게 깔았어요. 운동영역보다 통증이 줄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은 FDA 공인을 받았어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마비된 다리가 운동영역에 이렇게 전선을 넣어서, 여기 자극기를 넣어서 자극을 전류를 흘리면 통증이 줄더라는 것은 FDA에서 공인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몇 차례 제가 아는 분은 이걸 잘 납부를 형성해서 했습니다. 하고 통증 치료의 목표는 아까 50% 그랬죠. 지금은 또 이 마그네틱 기계 가지고, 마그네틱 자기장 가지고 이렇게 자극하는 것을 신경과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어쨌든 뭐 시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면역 염증 반응이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그런 거고, 아까 말초에서 여기에 새로 밝히는 미스 와이어링이다, 그 두 개를 다시 제거하고 있고, 마지막 장입니다. 통증 치료의 혁명이라고 젊고 의욕이 넘치니까 했는데, 혁명까지는 아직 뭐 도달하지 못하고 고전적인 치료법 가지고 계속 저희는 먹고 살고 있고, 환자는 계속 정처 없이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뭐 잘 이렇게 해서 낫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티 리만이 의식과적인 입장에서 변화하기에 이렇게 예를 들고 있고, 이 뜨개질하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뜨개질하면은 통증이 반으로 이상으로 줄었대요. 뜨개질 열심히 사회성 있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뜨개질하고, 정신과니까요. VR 보여주고, AR 가상증강 형식 보여주고, 미러 보여주고, 거울 보여주고, 오목 거울, 통증 있는 환자들이 볼록 거울 보여주면 크게 보이잖아요. 통증이 심해진답니다. 오목 거울 주면 줄잖아요. 작으면 통증이 작게 느낀답니다. 네, 그런 거를 하고, 이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통증이 어떻고 해부하기, 이거보다 이런 최신 통증 과학을 알려주면은 자기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환자들은 말을 잘 안 듣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운동하라 그러면 아파 죽겠는데 왜 운동하라 그러고 짜증을 내고, 정신과에 좀 가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갑니다. 예. 앱입니다. 앱이에. 그래서 앱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서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를 교육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해주고, 이런 앱이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큐러블이라는 앱이고. 그래서 통증 치료의 혁명은 아직까지 아니다. 이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마인드셋입니다.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뭐 하나만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 그거 한 거는, 1차성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해도 약물에 효과가 없는 거죠. 30%밖에 효과 없고, 인구의 20%가 이런저런 통증으로 아프고 고령화되고 있고, 그 만성통증의 40%가 어릴 때 어떤 불행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슬을 끊기 힘들다. 개인적으로 이 절 스테이가 이 기독교보다는 좀 만성통증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해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강의한 기회를 주시고, 예, 긴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